더 모시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용 교수 모시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우리 언론의 너무 지나친 평범성,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 끔찍한 속물성, 거기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문화재 전문가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낡아서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그런 도시들을 지켜야 한다. 도시 공간만 지킬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도 지켜야 한다. 그들이 만들어온 이웃과의 네트워크도, 끈끈한 이웃과의 정도 지켜야 한다. 10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거기에 그런 일들을 하려고 들면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는 거 구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날리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손 의원이 거기서 며칠 사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 거는 시가 샀어야지. 목포시가 샀으면 어떻게 보도가 났을 거냐면요. 안 받을 뻔해요. 정신 나간 목포시. 시민 혈세로 다 쓰러져 가는 집 20채 사. 이렇게 분명히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목포시라고 지목될 일을 개인이 했어요. 손 의원이 한 거거든요. 그거는, 야, 이게 지자체가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을, 또는 그 사회적, 지금 현재 이른바 수준에서 사회적 비난 때문에 못할 일을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서 했구나, 이렇게 썼어야 돼요. 제대로 취재했다면. 근데 거기다가, 아, 정말 제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투기꾼들이 제발 오래된 건물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 무너지고 버틸 텐데. 근데 뭐가 문화재로 지정된다 그러면 샀던 건물도 다 헐어버리고. 제가 한번 썼잖아요, 그죠?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시행되기도 전에 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그 중요했던 개동에 있었어요. 현대사옥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건국준비위원회 청사가. 그러니까 지금 손 의원님 선진께서 여운영 선생 비서로서 이번에 그 독립유공자 선정되셨잖아요. 여운영 선생이 출퇴근하던 곳이었어요. 저도 그게 건물이 있을 때 들어가 봤어요. 여운영 선생 집무실이 어디였는지 다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렸어요. 투기꾼들은 허물어요. 사서 지킬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이제 하나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투기로 몰아가는 듯한 무슨 수상한 문화재 사장인, 저는 거기서 정말 수상한 그 의도를 봤어요. 그래서 손 의원 좀 그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화가 나서. 예. 우리 문화재 현상 또는 이제 근대 문화유산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속물적 기준에서 기사를 쓰는 언론에 화가 나서 썼던 거예요. 그,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 과정에서 뭐 이렇게 이제 인류상 기자분들한테 뭐 연락받은 것도 있고 문의받은 것도 있고 한데,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기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실수를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했어. 실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는 거죠. 예, 네. 진다고 생각해서 개인에게 지는 한 거죠. 일단 한 사람, 그죠? 손혜연 의원 한 사람, 또는 이제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 문화재 보호 운동을 했던 사람들 전체를 뭔가 이제 투기꾼 비슷하게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와 관련된 좀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놔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SBS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사회에 좀 보편적인 일반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내 조직이 살아야지 나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정당성보다는 이제 그걸 묻어버리고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우리의 자존심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보편화돼 있고, 사실 그런 이제 평범한 속물성이 이번 이제 그 목포 그 낡은 집들의 그 매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수용됐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 이제 손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손 의원님의 명예를 이제 훼손했던 그런 모든 이제 상황과 그 언론들이긴 하겠지만, 시민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자꾸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총사한테 맨날 혼나는데, 사실은 우리 내부에는 이런 좀 뭐랄까요, 끔찍한 속물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속물성의 핵심은요, SBS 기자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도 속물적 자존심이고요, 그들이 사물을 들여다 받은 것도 속물적 태도였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직전에 그런 글을 좀 SNS에 올렸어요.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이름만 안 할게요. 왜냐면 안 해봤자 그런 좀, 또 다른 오해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 어떤 저 한국인이, 아니 한국인이라 어떤 사람이 인사동 고서점에 갔어요. 가는데 그 삼국사기 책이 있는 거예요.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나온 책이. 눈에 번쩍 돼서 얼마에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20원입니다 그랬대요. 그 당시 20원이면은, 보통 이제 한 사람의 하루, 노동자 하루 일당이 1원 정도였고요. 저 20원이면은 고급 하숙집 석 달째 하숙비였어요. 그러자 이 듣는 사람이 벌컥 화를 냈대요. 너무 비싸다가 아니고요. 책의 가치도 모르면서 파느냐? 이래가지고 책방 주인 하겠느냐? 그리고 50원을 던져주고 책을 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른바 속물적 상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친 짓이죠. 이상하다? 소녀님이 많이 하는 짓입니다. 이상하다 느낄 거예요. 그런 상식으로 보면 소녀님이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지금 얘기했듯이 머리 풀고 칼문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미친 짓으로 보여요. 미친 짓을,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제 그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그 주장에 이제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태도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뭐 저 이렇게 속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속물이 아닌 태도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정도까지만 가도 저는 이 손 의원님의 싸움이 그 싸움이 이제 이른바 우리 사회의 끔찍한 속물성을 깨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봤더니 하여튼 저 거의 모든 유력 언론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뭐 시계 무슨 뭐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각별한 나전 칠기 사랑 딱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읽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게 손 의원 때문에 청와대가 뭐 압력을 받아서 또는 청탁을 받아서 나전 칠기를 청와대 기념품들에 다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실제로 청와대 기념품들 딱 보여주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른바 저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파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게 아 정말 청와대 거 다 나전칠기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전칠기는 그 일제강점기에도요 조선 총독부나 그 미쓰코시 백화점 같은 데서 조선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맥이 끊기지 않은 전통공예가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뭐 저 전두환 때 다 청와대 거 기념품 뒤져보세요. 전부 나전칠기야. 근데 그런 거 다 빼먹어. 다 빼먹고 이 정부만 특별히 나전칠기를 아끼는 것처럼 딱 써놓으면 그걸 믿고 야, 이 손 의원이 마치 최순실이 무슨 뭐 이상한 저 그 대한민국 로고 가지고 전부 정부를 집어먹었듯이 그렇게 집어먹고 이렇게 인식하게 일부러 써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그 SBS에서 처음에 이 문제를 팠을 때는 잘못 판 건데 실수를 인정했으면 됐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제 밀어붙였다면 그 밖에 이걸 다른 언론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제 목포 부동산 투기라고 라고 처음에 냈는데 투기꾼들한테 외면받거든요. 투기꾼들이 그래요. 제가 아까 투기꾼 DNA 말씀하셨는데 진짜 투기꾼들은 야 저기다 투기했다면 미친 거다라고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잘 안 먹히거든. 설득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파고 넘어갔던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서 사실은 예. 그동안 예. 소년을 공격한 거는 소년 공격이 아닌 거죠.